성천구 금가동의 트럭 충돌 사고로 숨진 유명 인권 변호사 홍 씨가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홍 씨는 바벨 대학 임상시험 피해자들의 변호를 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. 불의의 사고로 숨지면서 그 민낯이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. 홍 씨는 최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군품을 요구하고 상납했을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이 씨를 선동해 위증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은 물론 홍 씨를 인권 변호사로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열쇠를 안 가져와가지고